혁신 기업인 여러분,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주십시오.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, 혁신 수요제, 혁신 제품 구매 등 혁신 조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참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. 조달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한 팀이 되겠습니다.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보상을? 추락사고에 대비한 인체 안전 보호복이라는 건 세계에도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상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. 나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은 넘쳐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동하는 기사체의 얼굴을 인식하여 검지해내는 기능입니다. 이 모든 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지금까지 5년 이상 고된 노력이 오늘 큰 상을 받게 돼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요. 네, 저희는 안전을 위한 제품이었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입는 에어백 형태의 안전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각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그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혁신조절 제품으로 지정해 주심으로써 급격한 팔로워의 확대와 매출의 성장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